예레미야 49장. 이것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모의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밀곰 신이 가세 땅을 빼앗고 그의 백성이 가세 마을을 차지하고 사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의 큰 아우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곳은 폐허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주변 마을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백성아, 아이 성이 멸망했으니 슬피 울어라. 라빠에 사는 백성아, 통곡하여라. 거친 베옷을 입고 크게 울어라. 울타리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을 피하여라. 적군이 몰렉 신을 사로잡아갈 것이며 그 제사장과 관리들도 잡아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골짜기를 자랑하는구나. 너희 골짜기의 열매들을 뽐내는구나. 너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와 같다. 너희는 너희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칠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사방에서 너에게 두려움을 내리겠다. 너희는 모두 쫓겨날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불러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내가 암몬 자손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만에는 지혜가 없느냐? 에돔의 현자들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끊어져 버렸느냐? 그들의 지혜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느냐? 너희 드단에 사는 백성아, 어서 도망쳐 깊숙한 곳에 피하여라. 내가 에서에게 내린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포도 거두는 일꾼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에도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고 밤에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발가벗기고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다 찾아내었으니 그들이 숨을 곳이 없다. 자녀와 친척과 이웃이 다 멸망할 것이다. 고아들은 남겨두어라. 내가 길러주겠다.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는데 하물며 너희 에돔 백성이 허물이 없다며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보스라가 폐허더미가 되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을 보고 욕하며 조롱할 것이다. 보스라 주변의 모든 마을도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군대들은 모여라. 와서 에돔을 쳐라.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나라로 만들어 사람들의 멸시거리가 되게 하겠다.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망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그곳에 내린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 성들이 망한 것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며 에돔에 아무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에서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에돔을 갑자기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내게 때를 정해줄 사람이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에돔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대만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하신 생각을 들어보아라. 반드시 어린 양치기들이 그들을 끌어갈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목초지가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그 날개를 보스라 성 위에 펼치실 것이니 그때에 에돔의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두려워 울부짖을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들이 용기를 잃었고 파도치는 바다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
다마스커스 성이 약해져 그 백성이 달아나려 한다. 그들이 겁에 질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저 유명한 성, 내 기쁨의 성이었던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그 성의 젊은이들이 성 광장에서 죽고 군인들도 그날에 다 죽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마스커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요새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을 향하여 진군하여라. 동쪽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휘장과 재산도 모두 빼앗아라. 그들의 낙타를 끌고 가며 사람들을 향해 너희 사방에 재앙이 가득하다고 외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재빨리 달아나라. 하솔 백성아, 깊숙한 곳에 숨어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공격할 마음을 정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일어나 평안한 나라로 진군하여라.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쳐라. 그 나라는 나라를 지켜줄 문과 빗장이 없이 홀로 살고 있다. 적군이 그들의 낙타떼를 훔칠 것이며 그들의 무수한 가축떼를 빼앗을 것이다. 옆머리를 깎아낸 사람들을 내가 땅끝까지 흩어놓겠으며 사방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은 들깨들이 사는 땅으로 변할 것이며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않으며 아무도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엘람의 활을 꺾으며 그 힘의 원천을 꺾어놓겠다. 내가 하늘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보내고 그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놓겠다. 그러면 그 포로들이 여러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엘람을 그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앞에서 꺾어놓겠다. 내가 엘람에 재앙을 내리겠으며 불붙는 듯한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칼을 보내어 그들을 뒤쫓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죽이겠다. 내가 내 보좌를 엘람에 두고 그곳의 왕과 신하들을 멸망시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50장. 이것은 바빌론과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여라. 길을 높이 들어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빌론이 정복당했다. 베일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마르둑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빌로니아를 칠 것이다. 그 나라가 바빌로니아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사람과 짐승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울며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을 언약을 가지고 나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내 백성은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그 목자들이 그릇된 길로 이끌어 그들이 산과 언덕에서 헤매고 쉴 곳마저 잊어버렸다. 내 백성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을 해치며 원수들이 말하길,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저 백성이 그들의 참된 쉴 곳이신 여호와, 그 조상들이 의지하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고 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도망가거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를 이끄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걸어라. 보아라, 내가 북쪽 땅에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겠다. 그 나라들이 바빌로니아에 맞서 진을 칠 것이며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싸움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적군이 바빌로니아의 재물을 빼앗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땅을 빼앗은 자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순말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하지만 내 어머니인 너희 나라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를 낳은 여자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바빌로니아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며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화를 가진 모든 군인들아, 바빌론을 향해 사방에 진을 치며 화살을 아끼지 말고 화를 쏘아라. 그것은 바빌론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바빌론을 애워싼 군인들아, 함성을 질러라. 바빌론이 항복했고 바빌론의 요새가 무너졌으며 성벽이 허물어졌다. 여호와가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렸으니 너희 나라들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 바빌론이 너희에게 한 대로 갚아주어라. 바빌론에 씨를 뿌리거나 추수 때에 낫을 드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그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으니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나라로 달아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심판했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그들이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무라다임 땅을 공격하여라. 북옷에 사는 사람들을 쳐라. 그들을 뒤쫓아 남김없이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켜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나라에 전쟁 소리가 들린다. 온통 파괴와 멸망의 소리이다. 온 세계를 부수던 쇠망치 같은 바빌로니아가 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졌다. 바빌로니아가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걸려들었다. 네가 나 여호와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붙잡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너희는 와서 바빌로니아를 치고 그 곡식 창고들을 열어라. 그들의 시체들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바빌로니아의 황소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멸망할 때가 되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빌로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셨다고 시온에 전하고 있다. 활 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바빌론을 치게 하여라. 바빌론을 애워싸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저지른 악한 짓을 갚아주어라. 그가 다른 나라들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나 여호와에게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그 광장에서 죽고 바빌로니아의 군인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교만한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교만한 바빌로니아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마을들의 불을 질러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모두 억눌리고 있다.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칼로 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신하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칼로 쳐라. 거짓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라.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말과 전차들을 쳐라.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군인들을 쳐라. 그래서 그들을 여자처럼 벌벌 떨게 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모든 보물을 쳐서 보물을 도적질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물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하여라.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 그 우상들이 두려움에 빠져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의 살쾡이들과 이리들이 살 것이며 타조가 그곳에 살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그 땅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주변 성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켰듯이 바빌론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북쪽에서 강한 나라의 군대가 온다. 땅끝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함께 몰려온다. 그 군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잔인하며 인정이 없다. 바다가 파도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며 말을 타고 온다. 전열을 갖추고 너 바빌로니아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온몸에 힘이 빠진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에 사로잡힌다. 보아라, 요단 강가의 깊은 숲에서 사자가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나에게 대들 자가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내가 바빌론을 향해 세운 계획을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한 생각을 들어보아라. 반드시 어린 양치기들이 그들을 끌어갈 것이며 그 목초지들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며 그들의 소리가 세계 온 나라에 들릴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멸망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바빌로니아와 그 백성을 치겠다. 내가 다른 나라 백성을 보내어 키질하듯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재앙의 날이 이르면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쌀 것이다. 활 쏘는 자는 활을 당기도록 하여라. 갑옷을 입고 전열에 서 있도록 하여라. 바빌로니아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라.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칼에 찔릴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하여 그 땅이 죄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바빌로니아에서 달아나 너희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 때문에 너희까지 죽지 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바빌로니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바빌로니아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금잔과 같았다. 그 잔이 온 세계를 취하게 하고 온 나라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 망하였으니 그를 위해 울어라. 유향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보아라. 혹시 그가 나을지도 모른다. 바빌로니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해 보려 했으나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니 바빌로니아를 떠나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형벌이 하늘까지 이르고 그의 죄가 구름에까지 높이 닿는다. 유다 백성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름을 보여주셨다. 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널리 전하자.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메대의 왕들을 움직이셨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바빌론 성벽을 향해 길을 높이 들어라. 경계를 강화하고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숨겨두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살며 보물을 많이 가진 바빌로니아 백성아, 내게 종말이 다가왔다. 내가 멸망할 때가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들이 너를 누르고 승리의 환성을 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의 물이 출렁인다.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게 하시며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이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들이 만든 신상은 거짓신일 뿐이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모두가 비웃음거리일 뿐이니 심판받을 때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는 나의 쇠몽둥이요 전쟁무기다. 내가 너를 가지고 민족들을 부수었고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너를 가지고 말과 기병을 부수고 전차와 전차병을 부수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노인과 젊은이를 부수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부수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농부와 소를 부수며 총독과 관리들을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겠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손을 펴 너를 치겠다. 너를 낭떠러지에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타버린 산으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모퉁이돌로 쓸만한 돌 하나, 주춧돌로 쓸만한 돌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는 영원토록 폐허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서 길을 높이 들어라.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라.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여라. 사령관을 세워 군대를 이끌게 하여라. 메뚜기 떼처럼 많은 말들을 보내어라. 모든 민족들에게 바빌로니아를 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메대의 왕들을 준비시켜라. 그 총독들과 관리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다스리는 온 나라를 준비시켜라. 바빌로니아 땅이 흔들리고 뒤틀린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빌로니아를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요새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힘이 빠지고 겁먹은 여자처럼 되었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이 불타고 문 빗장들이 부서졌다. 전령이 잇따라 달린다. 한 전령이 가면 또 다른 전령이 온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마침내 온 성이 정복당했음을 알린다. 각 나루들이 점령당했다. 갈대밭이 불에 타버렸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성은 추수 때에 사람들이 곡식을 밟는 타작마당과 같으니 곧 적들이 와서 그들을 곡식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멸망시켰다. 옛적에 우리 백성을 쫓아내서 우리는 빈 항아리처럼 되었다. 그는 용처럼 우리를 삼켰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나서 우리를 뱉어버렸다. 바빌로니아가 악한 짓을 하여 우리를 해쳤으니 그가 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시온 백성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우리를 죽였으니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심판하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 유다의 사정을 들어주겠다. 반드시 바빌로니아에 벌을 내리겠다. 바빌로니아의 바다와 샘들을 마르게 하겠다. 바빌로니아는 폐허더미가 되어 들개들이 그 땅에 살 것이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아무도 그 땅에 살지 않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마치 새끼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들이 흥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취하게 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치게 하겠다. 그러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백성을 죽이겠다. 죽임 당할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처럼 만들겠다. 바빌론이 사로잡혔구나. 온 세계의 자랑거리가 붙잡히고 말았구나. 모든 나라 백성이 바빌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바다가 바빌론을 덮친다. 솟구치는 파도가 바빌론에 밀려온다. 바빌로니아의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바빌론이 메마른 사막으로 변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땅이 된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신 벨을 심판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겠다. 나라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바빌로니아에서 나오너라. 너희 목숨을 건져라.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를 피해 달아나라.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올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내년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이 땅에 무서운 전쟁 소문과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 바빌론의 온 땅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온 땅에 수많은 사람의 시체들이 널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을 보고 기뻐하며 외칠 것이다. 군대가 북쪽에서 와서 바빌론을 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고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는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칼에 맞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아, 서둘러 바빌로니아를 떠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기억하여라. 우리 유다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날이 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온 땅에서 다친 사람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하늘까지 닿는다 하더라도, 요새의 성을 드높게 든든히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멸망의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바빌론의 요란한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다. 원수들이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멸망시킬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군인들은 포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인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취하게 하겠다. 종독들과 관리들과 군인들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을 영영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의 두꺼운 성벽이 허물어지고 높이 솟은 성문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겠고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왕의 관리인 스라야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을 한 권의 책에 적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빌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읽어주어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셔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영원히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그것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시오.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하시오. 이와 같이 바빌로니아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것은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불 때문에 지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